안녕하세요. 양평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평엔 공인중개사, 양평엔 부동산 TV입니다. 네, 좋은 매물 보다 빠르게 제 슬로건처럼 오늘 역시 좋은 매물을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려고요. 제가 오늘은요, 양서면, 대심리, 이렇게 강이 아스라이 보이는, 남향의 강조망이 보이는 고급 빌리지죠. 대심리. 대심 힐 단지 안에 있는 토지를 소개해드려 현장에 들어왔습니다. 이 양서면은 굉장히 핫한 지역이죠. 국수리, 복포리, 청계리, 대심리 이 일대가 핫한 지역이고요. 서울 하고대 거리도 상당히 가깝습니다. 차가 밀리지 않으면 한 4, 50분 선이면은요. 서울 강남권과도 바로 연계가 되고요. 시간은 좀 남았지만 앞으로도 송파 양평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훨씬 더 각광을 받는 아주 쾌적한 고급 주거 단지로 인기가 아주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도 아주 인기리에 이렇게 분양이 되고 계속해서 주택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는 바로 그곳 그 대심리 일명 비버리힐스라고 합니다. 양평의 비버리힐스에 지금 제가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토지는요, 이 대심힐 빌리지 고급 단지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제가 화면을 계속 돌려드리고 있는데요. 주변에 한 20여 세대 정도의 고급 주택들이 현재 들어와 있고요. 한 10여 세대가 지금 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차후에는 다 들어서게 되면은요, 세대수가 꽤될것 같아요. 중대형급 단지인데요. 이 단지 전체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조성이 되면서요, 전체적으로 강조망이 쭉 되는 그런 강조망권의 고급 단지 안에 있는 바로 그 토지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이 5m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는 이 단지 내 도로로 내려오시다가 바로 왼쪽에 붙어 있는 현재 해당 필지 이 토지입니다. 이 토지는요, 전체 면적이 496평방미터, 약 150평입니다. 150평인데요. 이 가운데 흔히 말씀하시는 알땅이라고 하죠. 본토지가 424평방미터, 약 128.2평이고요. 그리고 도로 지분이 72평방미터, 해서 약 21.7평, 모두가 150평 정도가 되는 이 토지인데요. 이곳은 이제 보전관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건폐율 20%에 용적률 80%가 적용되는 곳이고요. 현재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이본 토지는요, 지목이 임야입니다. 임야이기 때문에 전용 비용 쪽에서 많이 좀 절감이 되는 그런 토지를 할수 있고요. 물론 이제 들어오시는 도로 쪽은 지목이 도로고요. 그래서 임야와 도로 두 필지가 합쳐가지고요, 496평방미터, 약 150평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흰색 이렇게 펜스가 둘러져 있고요. 그리고 부지 내에는 컨테이너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정자도 하나 있죠. 컨테이너와 정자, 화장실은 매매 대상물에서 제외되고요. 본 토지만 매매가 되는데요, 매매 가격이 2억 8,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평당 약 190만 원 선이에요. 이곳 같은 경우 보통 100만 원대 한 중반선에 이제 분양이 완료가 되셨던 곳인데요. 요즘 또 경기도 많이 어렵고 힘든 과정을 또 거치고 있기 때문에 가격도 처음에 한 200만 원선 이상을 좀 보셨다가 지금 200만 원 밑으로 해서 190만 원으로 해서요, 평당 190만 원에 여러분께 좀 급하게 급매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토지입니다. 6번 국도 접근성도 좋고요, 국수 전철역도 한 5분 선이면 이곳에서는요, 쉽게 나가실 수가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요, 앞으로 또 생길 송파 양평간 그 고속도로에도 최대 좀 수혜지라고 좀볼수 있는 곳입니다. 단지 안에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요, 이 토지는 토지 모양이 아주 반듯합니다. 좌우 가로가 24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컨테이너 쪽에서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이 컨테이너 쪽이 이 세로 쪽이 한 17m. 그래서 아주 네모 반듯한 좌우로 약간 긴 형태의 아주 잘생긴 반듯한 모양의 토지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하단 쪽에는 지금 칡넝쿨과 지금 소나무가 좀 자라고 있는데요. 밑에 하단과 우리 상단부의 토목은 이렇게 석축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일정 높이로 해서 단차를 두기 때문에요,
옆주택과 뒷주택에서 서로를 이렇게 지그재그 형식으로 건축이 하게 되면은 전세에 대해서 이렇게 강이 쭉 조망이 되는 멋진 강, 남한강의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강 건너편, 강화면 쪽의 모습도 이렇게 멋있게, 아우 좋습니다. 보이는데 오늘 날씨가 좀 상당히 추워서요. 남향이라서 그런지 눈은 많이 녹았습니다. 이쪽은 이쪽 필지는 정남향의 필지예요. 정남향의 필지인데요. 눈은 좀 많이 녹았고요. 하지만 날씨가 좀 많이 좀 쌀쌀한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이 토지에 뭐 특별한 어떤 건축상의 규제라고 해야 될까요? 또 그런 거는 여기가 이제 수변구역입니다. 남한강 가장자리에서 1km 이내에 해당되는 그 지역 바로 수변구역이고요. 아직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으시려고 하면 6개월 거주 요건을 채우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있습니다. 나 6개월 또 금방 가니까는요. 이렇게 주소 옮겨 놓으시면서 자격 요건이 충족되시면 허가도 받으셔서 이곳에 멋지게 주택도 지으시고 또 서울에서 또 왔다 갔다 하시기도 좋고요. 아니면은 이곳에서 실거주도 좋고요. 주변이 보시는 것처럼 외지인 위주로 이루어져 있는 깔끔하고 조용하고 또 이렇게 고즈넉하면서도 남한강을 바라보는 차분한 분위기가 좋은 아주 고급 단지 안에 있는 토지입니다. 이 단지 전체에 약간 중간에서 서쪽으로 살짝 빗겨진 곳에 그렇게 자리하고 있고요. 단지의 정중앙 정도의 센터라고 보셔도 무방할 듯 싶어요. 이 토지를요, 말씀드렸던 대로요, 국민 여러분께 2억 8,500만 원, 평당 약 190만 원서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요. 고급 주거단지로서 보시는 것처럼 토목이 모두 완료가 되어 있고요. 요건만 갖추셔서 허가만 받으시면 언제라도 건축 허가가 가능한 양서면 대심리 고급단지, 대심 힐 빌리지 내에 있는 반듯한 모양의 잘생긴 토지, 급매로 해서 여러분께 190만 원, 평당 190만 원의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영상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하시는 사업 번창하시기를 또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평앤 공인중개사 양평앤 부동산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곳은 양평입니다.